그게 무슨 소리야? 그게 무슨 소리냐고! 내가 47층으로 널 불러낸 날 기억해? 설아가 내 딸이라고 고백한 날. 우리 설아를 민 사람 내가 똑똑히 봤어. 그게 누군데? 손에 루비 반지를 끼고 있었어. 빨간색 루비 반지. 무슨 일 있어요? 난 괜찮아요.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. 이상했어. 말도 없이 네가 사라졌을 때부터. 그런데 그날 새벽에 로나한테서 전화가 왔어. 아, 로나야,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? 경찰서? 경찰서인데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. 잠이 들었나 싶어서 깨우려고 집으로 들어갔었어. 민희 씨. 이건 설아 목걸인데? 아무리 생각해봐도 윤희 씨가 설아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. 왜 그렇게 놀래? 그래서 물어보려고 갔던 거야. 직접 확인하려고. 그런데 복수? 언니 손에 피 안 묻히고 언니가 원하는 걸 얻으려는 수작이잖아. 왜 가만히 있는 날 건드려서 보석마을로 보내고 빈설아랑 엮이게 했냐고. 윤희 씨 직원이 필요해. 경찰서에 가서 아는 만큼만 진술 좀 해줘. 경찰? 내가? 불쌍하게 죽은 내 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. 민설아 얘기 그만해. 가볼게. 내가 알던 윤희 씨가 아니었어. 극도로 불안하고 뭔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. 그래서 윤희 씨를 따라갔던 거야.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.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설아 목걸이를 없애려고 한 건지. 마치 그날의 기억을 다 부정하려고 하는 것처럼.